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증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로 추가 부양책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12% 상승했고요. S&P 500은 0.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4.27%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06%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개 섹터가 2% 이상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경기 소비재는 0.76% 하락했고요. 이어서 헬스케어는 0.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와 코스, 배드베스앤비욘드 등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의 매수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종목들은 10% 이상 상승하면서 또 일부 변동성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게임스탑은 1%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EOG 리소시스가 9% 넘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종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슐럼버거,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에너지 탐사 및 생산업체인 데본에너지, 동종업체인 헤스, 포장재 업체인 에버릿 데니슨,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리고 항공운송업체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상당수 종목이 에너지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고요. 반면에 오늘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진단 및 분석업체인 퍼킨엘머가 7.55%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어바이오메드, 비디오 게임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 생물제약 업체인 바이오젠,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일루미나, 리튬 업체인 엘버말, 건강관리 장비 업체인 스테리스, 반려동물용 제품 및 서비스 업체인 아이덱스 레보로토리스,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와 동종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의약 그리고 제약, 헬스케어 쪽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다고 주간 일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대부분 제약 업체들의 실적 발표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에 제약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은 애플이 오늘 0.78%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6%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번스타인이 아이폰의 설치 기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베론즈는 동사의 2월 1일에 발행한 만기 5년에서 40년짜리 회사채 14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아마존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매출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죠. 이에 JP모건이 동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075달러에서 4,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 CEO의 사임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2%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은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7.28% 상승했는데요. 아마존닷컴과 함께 어저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3.5% 증가했고
EPS는 45% 이상 증가했고요. 이에 전망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유튜브 광고가 46% 증가했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47% 가까이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서스퀘어나가 동사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행 수요의 회복으로 인해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 주가를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0.16% 하락했는데요. 특별한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죠.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8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 이후에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인해서 13만 5천 대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장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7시 현재 애플은 0.1%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1% 그리고 아마존닷컴은 0.13% 상승 중입니다. 알파벳은 현재 변동이 없고요. 페이스북은 0.18%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서 테슬라는 0.32%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에너지 탐사 생산업체인 EOG 리소시스는 오늘 9.0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OG이고요. 원유 재고가 전망치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고 또한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유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오늘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8.84%, 슐럼버거가 7.42%, 데본 에너지가 7.31% 각각 상승했습니다. 이오지 리소시스는 장마감 후에도 0.3% 추가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의료진단 및 분석업체인 퍼킨 엘머는 7.55% 하락했습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PKI이고요. 전일 장 종료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무려 68% 이상 증가했고 EPS도 193%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실적은 코로나19에 따른 진단장비 수요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향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에 따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실적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의료기기 그리고 제약업체 주가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모두 실적 발표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바이오메드가 6.21% 하락했고요. 바이오젠이 5.21% 그리고 일루미나가 4.55%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킨엘몬은 장마감 후에는 0.01%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오늘 3.51% 상승했습니다. 티커나 알파벳 네 글자 BABA이고요. 전일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EPS는 21%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미지오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2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CLSA도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351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동사가 전체 지분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N2그룹이 중국의 규제 당국과 구조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실적 발표 후에는 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계 기업들의 오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핀두어두어가 6.1% 상승했고요. 바이두는 0.3%, JD.com은 0.08%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홀딩은 장마감 후에도 0.27%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가 오늘 8.06%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OT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전망치를 하회했는데요.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24% 증가한 1억 5,500만 명을 기록했지만 적자 폭이 예상보다 컸고 가이던스 역시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사 업체인 시리우스 XM홀딩스도 오늘 0.32% 하락했고요.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디오 게임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가 오늘 5.47% 하락했습니다. 디컨 알파벳 두 글자 EA이고요. 전일 장 종료 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33% 증가했고 EPS는 21.4%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전망치보다 부진하는 수치를 보이는 등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 이후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주가는 상당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동종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오늘 1.29% 하락했고요. 테이크 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도 2.2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렉트로닉 아츠는 오늘 장마감 후에 0.3% 반등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3개 종목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브라질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Z이고요. 1.21%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주식시장에 상장된 50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7월 블랙락이 출시했습니다. 운용자산 규모는 현재 61억 4천만 달러 수준이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말레로 15.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철강석 최강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0.33% 추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입니다. 4.55% 상승했고요. S&P500에 속한 24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155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엑슨모빌이고요. 2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26%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자산 쪽에서 가장 크게 상승세를 보인 ETF는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9.8% 상승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린 ETF인데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1개의 대마초 및 담배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5년 12월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4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프리아로 12.17% 차지하고 있고요. 캐나다계 마리화나 전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 종목 중에 40% 가까이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마리화나를 이용한 의약품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GW 파마슈티컬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MJ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약 9%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J는 장마감 후에는 0.3%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3일 수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